안녕하십니까. 안세현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히스토리텔링으로 우리가 존경하는 인간 이순신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영화나 TV를 보면서 생각하시는 이순신 장군의 이미지는 저 동상에서 보듯이 영웅이시고 위인이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스러운 영웅, 성웅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수 자생공원에 보면 장군님 진짜 건강하시잖아요. 근데 진해에 있는 동상입니다. 아주 그 근엄하시고 이 통영 충렬사에 있는 이순신 장군님 모습입니다. 완벽한 장소, 건강한 장소, 완벽한 인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참모습을 보려면 우리가 이 난중일기 완역본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이 시중에서 파는 얇은 책은 난중일비 요약본입니다. 이 전쟁이 나간 장수가 7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일일이 쓴 그 이 역사적인 사실은 이 난중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들고 있는 책은 이게 노승석 박사가 진 완역본인데 노 박사는 우리나라에서 초소를 해독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어렸을 때부터 정식으로 한문을 배운 학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노 박사님은 장군께서 이렇게 초소로 이렇게 난중일비 쓰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보면 술 먹고 쓰신 부분이 많대요. 우리도 술 먹고 한잔하면 글씨가 이렇게 휘지 않습니까? 이 장군께서 그렇게 이제 술을 좋아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 장군님의 참모습은, 난중일의 참모습을 이렇게 보면, 첫째, 아프다. 하루 종일 누워서 신음하였다. 밖으로 못 나갔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가 난중일에 수십 군데 나옵니다. 이건 영웅의 기록서가 아니에요. 아직 몸 아픈 사람 기록서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보면 3월 19일 날은 몸이 불편해서 하루 종일 신음하였더만 식은땀 흐르고 이불이 흠뻑 젖을 정도로 앓습니다. 그 다음날도 몸이 불편하고 21일도 몸이 불편하고 22일은 약간 좋아졌다가 23일은 다시 몸이 불편하다. 일주일 내내 그냥 이렇게 앓으신 거예요. 그리고 임진왜란 7년 동안 장군께서는 임진왜란 7년, 7번은 혼미절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기진백진하고 이 부하들을 주위에다 쓰러진 겁니다. 그냥. 그리고 위장이 약해서 끊임없이 온마골이나 환약, 위장약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군님이 이 등치, 동상에서는 근엄하고 아주 체격 좋은 장군이지만, 유성룡 대감이 이순신 장군 형님의 친구였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이게 자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친구의 동생이 꼬마 이순신이 이렇게 노는 걸 많이 봤는데, 징비록에 나온 기억에 의하면은, 꼬마 이순신이 덩치는 크지 않지만 목소리가 우렁차다. 체격이 별로 안 좋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장군님의 이미지는 아주 감정 통제를 완벽히 하는 분인 줄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난중일기도 보면. 하여튼 경상 우수사 원균 제도 이야기만 나오면 열받아가지고 음흉하는 원균, 말이 극히 흉측하고 거짓말만 뒤로 했었고 술 10잔 먹고 취하고 미친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원균 장군만 나오면 그냥 분노를 억제 못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원래 장군께서는 술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전라 우수사 이역기 장군이 뭐 이렇게 일어나도 대충에 쭉 뻗고 부하들이 술 먹다 쓰러져도 하하하 나고 즐겁게 술을 마시다가 취해서 만취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너그러운데 하여튼 원균 장군에서만은 모든 걸 부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원균 장군을 약간 지지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원균 장군의 업적이 약간 과소평가 됐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 전쟁이 나서 외적을 쳐붙이면 이순신 장군은 글을 잘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장계 이순신 장군 한가마마한테 보내는 이 보고서를 빨리 잘 상황 설명을 잘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적을 유인해서 적을 이렇게 멸살시켰다고 이야기를 빨리 보내는데 원균 제독은 야 이겼다 한잔하자. 그리고 이제 뭐 거의 반개지 유락식으로 뭐 적과 매돌매치 붙었어 몇 명 사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서울에 있는 선조가 보기에는 이순신 장군 보고서가 먼저 올라오고 재미있거든요. 근데 뒤에 올라오는 원균 장군의 보고서는 반개조식 유락식이니까 그 이순신 장군의 활동에 비해서 원균 자적이 낮게 평가되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거는 장군께서는 굉장히 이 여자 문제에서 초월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갑오년 1월 5일 날 이런 난중일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꿈을 꿨는데 새벽에 말을 타고 산에 올라갔는데 참 산봉우리가 아름답고 그러는데
아름다운 미인이 앉아서 나한테 손짓을 하더라. 근데 내가 그 여인의 소매를 뿌리치고 응하지 않았다. 우승은 내리다. 나중에 이게 우승이라고 쓰였습니다. 아니, 왜 이런 거를 왜 쓰세요? 아니, 이게 쉽게 말하면 내가 꿈에라도 여자가 나를 유혹하는 내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내가 잘했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 재밌는 거는 병신년 9월 10일 날은 용광군수하고 이렇게 저녁을 먹는데 내산홀이 왔답니다. 내산홀이 하나의 유명한 명기입니다. 그 황진이 같은 유명한 명기인데 이 기생하고 술 마시고 이야기하다가 밤늦게까지 술 드신 거예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기생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누워서 자는데 정말 혼자 주무시는 겁니다. 어쨌든 좋았다. 어쨌든 좋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참 그러니까 뭐 이 내산호라고 이렇게 뭐 술 마셔 좋았다는 건지 뭐 어떻게 좋았는지 모르는데 이런 내용 안 쓰셔도 좋은데 후손들한테 알릴 필요 없는데 그냥 쓰셨어요.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면 장군께서 이렇게 솔직 담대가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장군께서는 담정이 풍부해졌습니다. 이 을미는 정월 초안에는 촛불을 혼자 켜고 앉아 이 나라를 잃는 걱정하니 눈물이 쭉 떨어진다. 그 다음에 정유는 6월 17일 날은 밤이 되니 더 쓸쓸하고 새벽에 그리움이 솟구치니 어찌다 말하랴. 이게 아주 센치하고 그냥 밤부터 새벽까지 거의 안 주무신 거예요. 제가 그 한산도에 가서 수로에 이제 인 그 사진입니다. 이제 여러분 잘 아시나 이거요. 한산선 달바구가면 수로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앉아서 시를 읽으시는데 어디서 일성 오히려 이 호락설입니다. 호루라기 소리 나니 남의 애를 끝나니 이런 식으로 아주 센치하시고 아주 감정적인 면이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 같이 이순장께서는 뭐 건강하시지도 않고 체격이 크지도 않고 위장도 약하시고 감정 통제도 잘 안 되시고 연인에 대한 뭐 이 그림도 있으시고 또 감정도 아주 센치하시고 막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어떻게 조선을 구했냐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제 결론은 겁니다. 인간적인 약점,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지만 끊임없이 자기 자신하고 싸워서 이겨내갖고 조선을 구한 겁니다. 이 동명상을 보니 여러분 중에서는 몸이 건강하지도 않고 또 위장도 약하고 또 이 감정 통제도 잘 안 되고 회사의 과장, 부장 미워 죽겠어 막 그냥 그러고 또 여인에 대해서 이 감정도 풍부하고 그다음에 너무 센티멘탈하고 막 내가 그냥 감정이 너무 풍부한 것 같아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있으신데 이순신 장군도 여러분처럼 그랬어요. 딱 한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어려움이나 부족함이 있을 때 그걸 이겨내는 게 자기 자신하고 스스로 싸워서 이겨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순신 장군이 어떤 참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인생에 좋은 철학을 배웠습니다.